찬양의 날개. 안녕하셨어요?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벌써 한 주가 돌아와서 저희들 오늘도 또다시 찬양의 날개는 여러분들 곁으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찬양으로 위로받으시고 찬양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평안한 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오랜 세월 찾아 나란 내 내겐 주밖에 없네.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고통을 품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길과 우리의 앞에 일을 맡기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우리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사랑과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앞에 또 한 번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아름답게 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해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실까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안산 시립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
많은 말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격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격려의 말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장 화가나 작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격려의 예술가는 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두 달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과 긍정적인 말에 목말라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합시다. 불평과 원망의 말, 상처 주는 말은 멈추고 좋은 말과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도록 합시다. 격려는 기적을 낳습니다. 격려는 그러나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격려하면 받는 사람의 기쁨이 크지만 격려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남습니다. 격려는 꽃과 같아서 그것을 주는 사람의 손에도 향기의 일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산시립의 약한 나로 강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요, LA 남성 성가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이루신 성 선교 합창단은요, 생명의 복음을 음악에 실어 선포하길 원하는 LA 지역의 남성들이 모여서 2008년 11월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그 첫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이 합창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곡조로 나타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 마음과 한 소리로 고백하며 주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다방면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선교 합창단입니다. 계속해서 선교 합창단의 소리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열차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이오니 이 역에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열차 몰랐다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최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사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하늘나라 가지요,
자자 여러분, 기차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들 서둘러서 기차에 오르자고요. 한번 떠난 기차는 절대로 다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어서 서두르세요. 주님 나를 항상 보호하시니 시험 봐도 겁없네. 그런 나를 보자 예수님 만나 영원 생명 얻으니 내가 외롭고 지쳐 힘이 들 때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천국 열차 타고 올라가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늘 향해 나아가리. 차표도 필요 없습니다. 차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러한 구원열차 우리 모두가 타고 천국행으로 가는 것 한번 소원해보면 굉장히 신날 것 같습니다. 네, 남성합창단의 아주 힘찬 찬양의 소리로 흥분이 되고 아주 기쁜 찬양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남성들의 고운 그러한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효원의 작곡의 그가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못 박힘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겸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참 사랑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함이요. 주님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나의 잔이 가득 넘치나이다.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겸손히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찬양, 목자 되신 주님, 윤학준 작곡의 찬양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속의 묵상이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 반석과 구원자, 주님 홀로 존귀하고 그 영광의 왕 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크신 이름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기쁜 삶.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련이 오고 길이 험하며 골짜기를 헤맬 때마다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 능력의 주가 이끄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자비와 진리 전부 다 모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말씀 위에 섰을 때 주님이 이끄심을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옛 도움 되시고 소망 되시고 은혜 되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모두 감사로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보고 말씀 위에 서면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가 은혜로 이끄시리 메리 맥도날드 작곡의 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LA 남성 선교 합창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남성 선교 합창단을 지휘하고 계시는 원영진 씨의 지휘로 음반 발표 그리고 선교 및 구호 행사 협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작지만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영성과 음악의 탤런트를 한데 모아 남성 합창 특유의 풍성함과 정제된 표현과 함께 생명을 걸고 한 호흡 한 호흡 이분들의 고백을 실어 찬양을 드림으로써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모든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아름다운 LA 남성 선교 합창단은 앞으로도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매우 기대가 되면서 하시는 사역 위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분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합창단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LA 남성 합창단의 찬양 소리를 더 준비했습니다. 나가자 주님의 길로 그렉 길핀의 작곡입니다. 너의 마음 지쳐 낙심치 말고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자 순례길 마치고 새날이 오리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자 영광 할렐루야 손에 손잡고 영광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길 험하여도 짐이 무거워도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자 영광을 바라며 전진하여라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자 돌아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며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자 영광 할렐루야 손에 손잡고 영광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길 험하여도 짐이 무거워도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자 밤에도 밤에도 밝은 낮에도 지키리나 다짐했 땅에 영광 할렐루야 손에 손잡고 영광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길 험하여도 짐이 무거워도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자 길 험하여도 짐이 무거워도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됐네요. 좀 아쉽고 섭섭하지만요. 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밝은 목소리로 은혜의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훈계와 인도와 도와주심을 바라면서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찬양 LA 남성 합창단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우 작곡의 축복하노라.